고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양띠랑 궁합이 잘 맞는 띠는 토끼띠, 돼지띠, 말띠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전편에서도 온순하고 침착하고 너그럽고 욕심이 없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죠. 간섭받는 걸 극히나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존심도 무척 강하죠. 그런 양띠랑 토끼띠 같은 경우는 감수성 풍부하고 예시설 기준이 높다 보니까 부드러운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띠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그리고 간섭도 하지 않고, 그리고 토끼띠의 약간 대인관계 원만한 부분이 양띠의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돼지띠 같은 경우는 돼지띠가 솔직히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강직한 면도 있지만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조금 기가 얇아요. 대인관계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양띠 같은 경우는 자존심 강하고 인내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주고, 특히 양띠 같은 경우는 돼지의 좀 저돌적인 성향, 이런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서로 잘 따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돼지한테 의지를 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띠를 돼지는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좀 토닥토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양띠들은 마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조용조용히 얘기를 해주면 양띠는 자기가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띠는 자기가 생각이 틀려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간 성향이기 때문에 토닥토닥 해주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띠 같은 경우는 항상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진취적이고, 근데 끈기가 좀 부족하고 속박을 좀 싫어하는 게 말띠거든요. 양띠는 부드럽고 착한 이미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이런 말띠의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띠가 그런 양띠의 그런 부분을 고맙게 여기고 서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말띠의 진취적인 부분은 양띠가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호감을 느끼는 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극임띠에는 소띠가 있고요, 호랑이띠가 있고 쥐띠가 있는데, 특히 소띠 같은 경우는 아까 소띠에서도 상극에서 양띠가 나왔을 거예요. 전편에. 네. 서로 고집이 세고 타인이 자신의 참견한 건 못마땅해하고 서로 충돌하는데, 둘 다 화가 나면 뿔을 세우고 덤비는 격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많다, 싸울 일이 작고 이별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호랑이 같은 경우도 진취적이고 리더십 있고 그렇긴 하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이잖아요. 또 양띠 같은 경우도 자존심이 강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을 긁는다. 좋은 말은 안 나가겠죠. 싸움이 잦은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호랑이가 양띠를 좀 누르려고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쥐띠 같은 경우는 겁이 많고 소심하고 이런 부분인데, 양띠 같은 경우도 섬세하고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쥐띠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고 줏대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쥐띠가 양을 좀 우습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 우습게 보면 말이 이쁘게 안 나가겠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양띠 같은 경우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양띠랑 최고의 궁합은 양띠랑 돼지띠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의 궁합은 양띠랑 소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면도 있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도 알지만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인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최고의 양띠들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합니다.